브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오랜만에 켰죠? 프라이데이 피자 가게 AR. 이번에 스프링 트랩과 맹글 새로운 스킬이 나왔다고 해요. 처음에 구입을 하면서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다시 켰어요. 일단은 지금 아이템들을 다 구입한 상황이야. 그리고 프로필도 3D로 나오더라고. 지금은 2D잖아? 이렇게? 2D로 밋밋한데 프로필도 3D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3D 아이콘들도 구입을 해서 이번에 스프링 트랩이랑 맹글이랑 3D 프로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필 한번 볼까 먼저? 에디트로 들어가면 있겠지? 구입을 했으니까 여기 있잖아? 지금 팩으로 구입했거든? 스프링 트랩 볼까? 3D네 막 입 벌리고 움직이네 눈에 불 들어왔네? 원래는 이렇게 2D 이렇게 2D로 가만히 있는 모양이었잖아?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스프링 트랩도 있고 맹글 해볼까? 맹글 맹글은 뭔가 머리가 두 개라서 뭔가 꽉 차 보이네? 눈도 움직이고 그래픽 좋네? 그리고 프레디 기본이겠죠? 프레디 머리만 동동 떠 있네? 시카 안녕! 안녕. 찌가다. 찌가. 그리고 보니. 보니가 좀 얼굴이 좀 큰 편이네. 귀 때문에 그런가? 귀도 귀 움직이고. 나는 뭐로 할까? 그래도 스프링 트랩이 이미지가 좀 강렬함이 있지요? 그리고 뭔가 족장이 되셨어. 아니 저 스프링 트랩 아저씨 어디 족장 되셨어요? 세팅을 해볼게요. 전에 블랙 하트 보니 그리고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날리는 하트 스틱 베이비 요거를 이제 스프링 트랩으로 바꾸면 되거든. 스킨이니까 스프링 트랩이랑 조작은 비슷할 거예요. 스프링 트랩 와 스킨 봐 겁내 많아. 화약이 오염돼서 온몸이 막 종양이 난 토식 스프링 트랩 그리고 온몸에 불이 나는 화염 플라밍 스프링 트랩. 와 지글지글하다. 소리부터 지글지글하네. 불 탔쥬? 아우 뜨거 불 발산하고 그리고 탈모가 심해진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 광대 스프링 트랩.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머리털 있잖아. 이 머리털을 뽑아서 여기다 붙였어. 등에다가 아주 성격 특이한 아저씨야. 아 왜 머리털을 뽑아다가 여기 엉덩이에다가 붙였어. 몇 개 붙였어?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닥 일곱 가닥 많이도 붙였네. 앞에도 있네. 뭐 한 아홉 가닥 붙였네. 그러니까 위에 머리가 없지 아저씨.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스킨. 오 커즈 스킨 저주받았대. 저주받은 스킨이야. 추장이 되셨는데? 인디안 같애 족장. 그지? 족장 같애 족장. 인디안 족장이 되셨어. 그리고 베이비를 맹글로 바꿔야겠죠. 맹글 맹글 기본 그리고 마술사. 어 요것도 나쁘지 않았어. 퀄리티 칼 떠댕기고 그리고 2번에 짜잔 뭐야 이건 또 뭐 공을 들고 있어. 이건 태양 같고 이건 달 같은데? 그지? 달과 해를 들고 있는 서펜트 맹글 큰 뱀 독사 용 같은데? 콧구멍에도 나이테가 있네? 콧구멍에 나이테가 있어? 머리에 뭐 썼고 뱀이라고 하지만 용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동양적이기도 하고 중국 느낌도 나지? 인디언 느낌도 나고 맹글 그리고 추장이 된 스프링 트랩. 스프링 트랩은 진짜 추장이다. 전사 느낌인데? 방패 든 전사? 등에도 이거 엽전을 붙여놨네? 그리고 앞에도 동전이 붙어있고 약간 메달 같은 건가 봐요? 맹글과 스프링 트랩 한번 불러서 해볼게요. 오랜만에 하는데? 그리고 프로필은 스프링 트랩으로 하고 맹글부터 한번 불러봅시다. 맹글 맹글 컴온 띵동띵동띵동 가면이네? 오. 맹글은 아이템을 주워야 돼, 아이템. 있죠? 이쪽 있죠? 이쪽 근처에 있지? 여기? 뭐야? 오! 렉 걸렸어! 렉 걸렸어! 살음? 렉 걸려서 살음? 자, 아이템 주워야 돼. 아이템? 아이템이 어디 있을까요? 오 마이 아이템이 안 보이네? 아이템은 일단 파츠를 구해야 되거든? 얘 가면 쓰는 거고 이리 왔다 여기 파츠를 빨리 주워야 돼. 파츠 나왔다. 파츠 여기 찾았어? 찾았어? 막아야 돼? 나이스 뭐야? 보면 안 되구요 보면 안 되구요 깜놀 여기 있거든? 여기? 왜? 오! 파츠? 찾았어! 찾았어! 보지 말고! 나이스! 잘 되고 있어? 오! 막음? 깜놀? 자 이제 4초! 이제 4초! 파츠 4초! 파츠 4초! 또 있다! 찾았어!
자반! 어딨어? 여기 있다. 자반! 예! 빠치 하나? 랩넌트 하나? 이벤트 토크 15개 주네. 요렇게 3개. 유빈. 좋아, 이번에 또 마의 스프링 트랩. 불러봅시다. 트랩 아저씨? 스프링 트랩은 빨갈 때 보면 안 되고, 하얄 때 봐야 돼요, 눈을. 근데 그게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 거의 티가 안 난다는 거. 자, 어딨나요, 트랩 아저씨? 여기 있나요, 트랩 아저씨? 좋았어. 자, 간단하게 번개만 쓰면 되거든? 어디 계시나? 여기 계시나? 이쪽에 계시나? 여기 계시네? 여기. 어허. 긴장. 뭐야? 왜 안 나와, 아저씨? 알았어, 아저씨. 어? 아저씨? 긴장. 와. It is your fear. 방금 맹글을 하다 와가지고 맹글이 가운데 누르면 가면을 쓰잖아.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가면이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눌렀는데 전기를 썼어. 아 근데 테레 아저씨 엄청 안 나오네. 다시 까만요. 알았어. 뭐가 불만이야 아저씨. 빨간색? 흰색? 빨간색? 빨간색? 어? 안 봤는데 렉 때문에 봤다고 애가 판단을 한 것 같아. 안 봤거든 확실하게? 좋아 다시. 일단 그럼 이번에는 이게 내가 돌아보는 타이밍이 좀 늦는 것 같으니까 아예 땅을 봐볼까 이렇게? 눈만 안 마주치면 되니까. 내가 몸을 돌리려다 보니까 그 타이밍이 좀 늦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손목 스냅으로 한번 해볼게. 스냅으로. 그래 마저씨 이번 내가 손목 스냅을 할 거야. 손목 스냅. 요렇게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몸을 돌리려니까 늦어. 빼곡해? I will make you suffer like so many of the others. 눈? 빨간 눈? 오라이? 흰 눈? 빨간 눈? 빨리 봐야 돼. 빨리 그만 봐야 돼. 오케이. 나이스. 이쪽 어딘가 있거든? 빨간 눈? 와, 좀 늦을 뻔했어. 빨간 눈? 오라이. 오! 잡았다! 와! 설마 지금 안 오겠지? 했는데 달려와 버리네. 와. 오, 순간 반응해서 잡았다. 나이스. 좋아요. 할 때마다 이 게임은 여러분들도 항상 느낄 거야. 프레디라는 게임 자체는 항상 운도 좀 작용이 돼요. 운도. 이번에 깼다고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하면 또 안 깨지고 그다지 또 감 잡으면 또 깨지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이번에 저주받은 추장이 된 스프링 트랩. 방패 들고 인디안이 됐어. 눈은 이렇게 뭐게 또 빨간색을 칠해놨니? 추장이 된 스프링 트랩과 큰 뱀? 그러니까 큰 뱀이란 뜻이 뭐 거의 용이란 뜻인가 봐. 용 느낌 나죠? 용 느낌이 나는 맹글, 서포트 맹글, 콧구멍에 나이테가 있는 그리고 눈이 짝짝이네. 눈색이 짝짝이야. 왼쪽 눈이 약간 주황주황 거리죠? 서포트 맹글까지 두 개 스킨 업데이트 됐고 좀 있으면 안면 몰수 보니 구형 보니가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구형 보니는 굉장히 많이 기대되거든.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구형 보니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의 피자 가게 AR 스페셜 딜리버리였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